있으니까. 근데 늘 자랑 한번 해봐봐, 우리 동생이. 네? 내가 뭐 홍대표한테 아주 날카로운 질문 좀 잘해봐.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격 대신 홍준표 후보를 비판해달라는 말도 합니다. 아니 반응 별로 안 좋다고. 한번 해봐, 우리 좀 잘 갈아타자고 한번 해봐봐. 아이고, 솔직히 홍준표 까는 게 더 슈퍼트는 지금 더 많이 나올 거야. 왜냐면 그래서 신선하잖아. 그 배은조 선생님께서 예. 저희 남편 예. 그때 막 그냥 그 해가지고 막 거기 어제 뉴스톱을 찾아오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너무 감사해가지고 예. 제가 딴 사람 이름으로 후원도 많이 했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정말 눈물까지 흘렸어요.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시 뉴스타파는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일들은 많지. 우리 남편 대통령이면 동생이 제일 기쁠지 모르고 내가 이재명이 된다고 동생이 챙겨줄 것 같아? 어른도 없어. 누나한테 한 번에 얼마 주는 거야? 원래 언어나 봐야지. 엄씨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이것도 줄 수 있지. 잔윤씨? 야, 또 약간 가면서 아, 이명수는 돈으로 될 거라는 거지. 김건희 씨의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노랑지수와 시향을 한번 한 바퀴 돌든가. 이 가면 노랑지수 회장 가보세요. 가면 상인들이 엄청 많거든. 나한테 그런 거죠. 컨셉 같은 거. 네. 나한테 문제를 좀 보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내가 오늘 얘기를 하고 좀 문제를 보내줘. 왜냐면 오늘 네. 내가 네. 좀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서 내가 좀 우리 TMP 적용을 좀 하게. 아니, 네. 아니 우리 저기 너무 심하게 너무 많네.